딸에게 김영태 복수가 네 학교 그만둔 것 징검다리를 건너다가도 밭을 메다가도 그냥 무두커니 서지고 호미끝이 돌자갈에 걸려 손길이 떨리고 눈물이 퉁퉁 떨어져 콩잎을 다 적신다. 이 애미가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뒤 너사 얼마나 가슴이 아프겄냐. 하지만 너만 그런 것도 아닌가 보더라. 너도 인자 돈 벌어 시집가서 잘 살아라. 복수가 논에 들고 밭에 들어 이럴 때 그냥 너그덜 못 입히고 못 먹이고 언제 너그덜 가윗돈 한번 준 적 있었냐. 그렇게 가르친 걸 생각하면 꼭 죽겄다. 그냥 공일날만 돌아오면 걱정이 되고 고추 팔고 삼배 팔고 네 애비 모르게 온갖 곡식 퇴로말로 퍼내어 알탕갈탕 침이 마르게 돈 주고 이고사 저고사 팔이 달아지고 입이 달아지게 돈 꿔다 주고 그래도 너그덜 시무룩 크게 쌀자루 메고 김치단지 들고 가는 꼴을 밥머리 들다 바라보면 너 그 가슴이야 오죽들 혀껐냐만 내 가슴은 그냥 찢어졌단다. 복수가 이 몸뚱아리가 달아지고 찢어질 것 같았으면 진즉 다 달아지고 찢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너그들 방학 때 명절 때 끄리끄리 줄줄이 집에 오는 것이 곡석들 입 사이로 보이면 내 자식들 하며 손길이 빨라지고 내 삭신이라도 떼어주고 싶었니라. 복수가 네 일 네가 비문이 알아서 허겄냐만 너무 조급히 마음 먹지 말아라. 멀쩡한 생사람들이 죽고도 다들 살더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오손도손 우애 있게 사는 것이 지리여. 객지 생활하는 너그들 그냥 몸이나 성여야 할 텐디 생각하면 할수록 꼭 짜녀 죽겠다. 복수가 바라보면 첩첩산이요 돌아보면 굽이굽이 살아온 물이구나. 하루가 다르게 저 앞산 암내가 푸르러져 오고 농사철은 코앞에 닥쳐오는 뒤 혼몸으로 걱정이 저 앞산 같다만 어치고 어치고 또 되겠지야. 일자리 잡히면 한번 댕겨가거라. 산 중에서 못난 네 애미가 산이 참 곱게도 물들고 강이 참 맑기도 허다.